파트 3 시작합니다. 네, 파트 3입니다. 이제 파트 3에서는 우리가 그거 송우진 씨랑도 엄청 이거 싸움하시더라고요. 이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라 보고 놀란 거 같은 소통권 보고 놀란다고. 네. 네, 바로 그런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오랜만에 스포일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자, 일단 이 영화의 저는 구조 얘기부터 먼저 좀 드리고 싶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영화는 여러 명이 나올 때 초반에는 한꺼번에 다 안 나옵니다. 한두 명씩 나오거나 서너 명씩 그룹핑해서 나오다가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클라이맥스 가면 다 모이는 식으로. 근데 이 영화는 특이하게도 첫 장면에 모두 다 모여요. 그래서 체육관에서 뭔가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거진 연설을 할 때 가만 카메라가 이렇게 보게 되면 군데군데 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이 오달수 씨만 빼고 다 박혀있죠. 그런 면에서도 애초에 다 모여서 시작해서 마지막에 다시 또 모여서 끝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거고. 근데 저는 이제 이 영화의 구조를 보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물론 김우빈 씨도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지만 어느 지점까지는 김우빈 씨를 데리고 대리 싸움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우빈 씨가 양쪽을 중에서 어딜 택할 것이냐 놓고 영화가 이제 스토리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네. 정작 가장 중요한 주인공인 이병헌 씨, 그 다음에 강동원 씨 두 사람이 처음 통화하는 것이 100분 지나서입니다. 그리고 2시간, 러닝타임이 2시간째가 됐을 때 처음 대면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그 전까지가 굉장히 잘 흘러가면 되는데 상대적으로 이 발화점이 너무 늦은 것처럼 보인다. 스토리 구성 자체가 그렇기도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영화도 길죠. 너무 100분 길죠. 넘어서 처음 만난다고 그럼 거의 끝나서 만나는 거 아니야. 근데 영화가 한 143분, 네. 143분이에요. 어떤 영화는 정말 2시간 23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영화한테 과연 2시간 23분이 필요했을까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요. 더군다나 영화가 묵직하게 이렇게 승부를 거는 영화가 있을 수 있고 제치로 승부를 거는 영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재기발랄한 쪽으로 승부를 거는 영화라면 더 러닝타임이 짧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 영화의 이 러닝타임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다. 영화가 주는 감정도 결국 사실은 가볍고 통쾌한 감정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영화가 뒤로 가면 사실은 그렇게 규모가 크고 액션도 엄청나게 크고 카체이스가 나오고 하는데도 굉장히 지루해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어차피 끝이 권선징악일 거를 다 아니까. 알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다 아는 얘기를 너무 길게 끄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이야기가 양분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에가 서울이 있고 뒤에가 필리핀 마닐라가 있는데 저한테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같은 내용을 두 번 보는 것 같아요. 등장인물도 사실상 같고 그 인물들이 하는 역할이나 이런 것도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물론 액션 장면 같은 게 가미가 되고 후반부에는 변주를 위해서 일부러 굉장히 특급 조연 오달수 씨를 숨겨뒀다가 뒤에 얘기가 시작될 때 늦춰 6개월 후 나오게 될 때 오달수 씨가 등장하는데 이런 어떤 노림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같은 얘기를 두 번 보는 것 같아서 두 번째 얘기가 훨씬 더 큰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신선도가 굉장히 떨어진다. 그런 얘기를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 가장 아쉽게 제가 느껴지는 건 잔재미를 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 바람에 큰 재미에서 실패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라는 게 참 이상해서 대사를 기왕이면 평범한 대사보다는 탄력 있게 만지면 영화가 좋잖아요. 캐릭터도 그때그때 액센트를 계속 넣으면 좋잖아요. 근데 영화는 진짜 이상해서 그걸 너무 치중을 하다 보면 영화의 본 재미가 사그라드는 그런 이상한 경우가 생기는데 마스터가 그러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아까 김우빈 씨 얘기를 잠깐 하다 말았는데 김우빈 씨 연기 그 자체로는 굉장히 재밌어요. 보는 재미가 있고 뭐 혼자서 막춤도 추는 데다가 약간 아이디어들도 굉장히 많고. 근데 문제는 그런 그 연기, 김우빈 씨 연기를 계속 보다 보면 이 영화 전체가 가져가야 할 기본적인 긴장감이 오히려 사그라드는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또 컨티뉴이티의 문제가 생겨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6개월이 지나서 김우빈 씨가 연기한 그 박장군이라는 캐릭터는 인생의 바닥에 떨어진 거거든요. 네. 그 전까지는 몇백억 원을 받을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후반부에 되면 그 사이에 빚에 쫓기게 되고 해결사들 혹은 추심받는 사람들한테 쫓기게 되고 이런 상황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캐릭터는 탄력 있게 만진 캐릭터잖아요. 연기하는 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바닥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감정 연기가 이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캐릭터를 톡톡 살리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걸리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고 이건 단순히 김우빈 씨 연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화 전체적으로 캐릭터와 대사 마사지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캐릭터와 대사는 재밌는데 정작 영화가 이상해지는 그런 느낌들이 있다. 그게 이제 그 엄청난 배우들을
모시고 하는 영화의 그렇죠. 어떤 그 아쉬운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배우분들을 다 살려드려야 되니까 캐릭터를 이분도 보이게 해드려야 되고 이분도 잘 보이게 해드려야 되고 맞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워낙 다 유명하시고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캐릭터는 이렇게 또 힘을 주고 네네. 이렇게 또 힘을 주고 감독님도 막 이렇게 고민을 하시다가 그렇습니다. 캐릭터들이 통통 튀는데 그 영화 전체적으로 보면 아쉬운 부분이 있는 그렇게 되지 않았나 네. 그렇죠. 영화가 두 번 반복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영화에서 동력을 꺼뜨리는 일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특히 스릴러 영화, 범죄 영화 이런 데서는. 근데 이 영화는 양분이 되잖아요. 단순히 공간만 바뀌는 게 아니라 전반부가 끝나고 나면 두 인물이 죽은 걸로 처리가 됩니다. 근데 사실은 물론 당연히 안 죽었죠. 네. 그렇지만 핵심적인 두 인물이 죽는 걸로 처리가 되고 이 얘기가 끊어지게 되고 인물의 운명들도 바뀌어버리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영화의 중반부에서 다시 처음부터 동력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화라는 것은 이제 리듬이 있을 텐데 그 리듬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양분되어 버리는 바람에 한 번 꺼진 동력을 다시 발동을 걸고 이 후반부를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더 재밌어야 될 후반부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루스하기도 하고 긴장감이 떨어지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분하는 구조 자체를 절단시킨 게 영화의 동력원을 꺼트리는 그런 뜻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겠는가. 저도 약간 공감하는 게 그 전반부를 더 좀 흥미롭게 본 것 같아요. 예. 네, 저도 전반부가 더 재밌었어요. 후반부에 그런 규모 큰 액션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분명히 뭐 드릴 수 있고 또 주제에 관한 부분인데 이 주제로 당신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주겠다, 대리만족을 주겠다라는 게 너무 강하고 그런 부분들이 영화 속에서 너무 직접적인 대사 몇 가지로 설명이 되고 있다는 거죠. 시작하자마자 강동원 씨가 빠르게 어떤 일화를 읊으면서 시작하죠.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이 회의에 늦어서 기사가 과속을 했어. 그걸 어떤 교통경찰이 잡았지. 당연히 기사는 수상님이 탄 차라고 하면서 빨리 보내달라고 해. 근데 이 경찰이 말하길 속도 위반 딱질 때인데 예외는 없다. 그래서 윈스턴 처칠이 돌아와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그 사람이 임무 수행을 잘했어. 그 사람을 1계급 특진해라 라고 경찰서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경찰청장이 왈? 할 일을 한 것뿐인데 왜 특진을 시킵니까? 라고 또 반문을 하죠. 거부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 일을 다 자기가 하는 그 경찰청장이나 경찰말단이나 모든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영국을 만들었다. 이런 일화를 하면서 한국에 있는 그런 썩어빠진 윗대가리들을 내가 다 날려버리겠다. 이런 대사로 시작을 합니다. 뭐 재밌는 시작일 수 있죠. 근데 강동원 씨가 하고 있는 그 역할이 사실상 인물이라기보다는 거의 주제의 방향처럼 보이거든요. 영화 속에서 사실은 한국의 뭐 어떻게 보면 돈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뭐 금감원 국장, 극중에 등장하는 그런 걸 포함해서 이렇게 정관계를 주무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설정으로만 존재하는 것 같고 그냥 돈을 엄청난 거액을 사기친 잡범 하나 잡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영화 전체적으로.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영화가 주제를 너무 직접적으로 노출하는 방식 그리고 사건을 큰 그림으로 그려내는 방식이 돈은 3조 원인데 엄청난 돈인데 그것이 영화 속에서 그렇게까지 뭐 건국 이래 최고의 게이트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뭐 이런 점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권선징악이긴 한데 현실은 그렇게 끝맺지 못했지만 영화에서만큼은 정말 카타르시스를 드릴게요 하는 의미에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엔딩에서도 결국에는 이병헌 씨가 권선징악으로 잡혀가면서 돈이 뜨잖아요. 네네. 공중에. 그러면서 그 사기 피해자분들에게 입금. 그 이 돈을 어떻게 할까요? 김우빈 씨랑 이제 강동원 씨가 이거를 알리면은 이거 피해자들이 돈 받는데 오래 걸린다 그러면서 바로 피해자들 입금시켜드리잖아요. 근데 입금시켜드릴 때 그 한 명 한 명 다 몽타주로 보여 몽타주로 보여주는데 이게 과하다는 생각이 네네, 드시는 좀 거죠? 네, 과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런 부분이 분명히 들었고 영화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직접적으로 그런 걸 드러내는 직접적이에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안겨주는 것 같은 네네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명대사 시간입니다. 네. 오늘 또 뭘 적어주실지. 아니 뭐 재기발랄한 대사들이 많았어가지고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기대됩니다. 그냥 저는 이 장면이 그냥 좀 통쾌했거든요. 하나 둘 이겁니다. 이게 뭐죠? 아 이제 어디다 전화를 해야 되나. 마지막 장면에서 진현필이 경찰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마지막으로 전화기만 남아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전화 한 통으로 다 됐던 그냥 이제 순순히 잡혀가지 않고 아 이제 어디다 전화를 해야 되나 하면서 막 이렇게 보면서 전화를 하는데 결국에는 뭐
지금 것인 전화는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장면이 저는 그럼요. 통쾌하더라고요. 네. 생각을 잘 못했는데 적으시고 보니까 아 이제 이거 어디 전화하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네. 네. 자기가 망가뜨린 일은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네. 2016년 이 마지막에 최고의 기대작 지금 마스터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이제 별점이 궁금해집니다. 네. 네. 저희 마스터의 제 별점은 2개 반입니다. 2개 반. 네. 네. 영화 뭐 캐릭터를 보는 재미도 있고 대사를 듣는 재미도 있지만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았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네. 이제 무비썸 28회 끝마칠 시간입니다. 네. 어이구. 연말이니까 좀 계속 큰 작품이 나오네요. 아, 네. 다음 주에도 과연 어떤 작품으로 여러분들 찾아뵐지 다음 주에도 그 제가 작품입니다. 듣기에 큰 작품이라 네. 들었거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29회 9시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저희를 살립니다. 여러분 많이 구독해 주세요. 구독.